정부가 지방 중소도시까지 집값 급등세가 번지자 파주, 논산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가 포함됐습니다. 창원시 을창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금 등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